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저희가 리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 그렇네요. 네, 빈체로에서 기획하는 한 10가지 정도의 공연을 올해 보고 유정호 선생님과 함께 리뷰와 다음 공연에 대한 프리뷰를 하는 시간 중에 오늘 첫 번째 정명훈 선생님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한 7일과 8일, 3월 7일과 8일에 한 브람스 사이클 전곡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짧게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야, 저는 그냥 한마디로 여백의 미. 지난 한 20년?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제가 이제 연주회라든지 공연을 볼 때 아 이래야 돼 라고 했던 부분들, 네. 제 취향,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와. 너무 연주회에서 치열하고 꽉 짜여진 그런 것만을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추구하면서 들어왔고 또 연주회를 들으면서 그런 잣대로만 연주들을 평가한 게 아니었나 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된 네. 그런 연주였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이번 연주에 제가 느낀 그 가장 큰 감동이 네. 여백의 미였나 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차차 네. 구체적으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구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저희가 특히 인상 깊었던 이런 매직 모먼트를 뽑을 텐데 예. 와우 포인트라고도 하고 오.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8%가 공연이 안 좋았어도 너무 좋았던 순간 1, 2%가 저는 98%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연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말 마술 같은 시간들이 좀 저한테 많았던 그런 연주였고 확실히 475년 거의 클래식 전체 역사를 함께 같이 한 악단인 만큼 그런 DNA를 딱 느낄 수 있었던 연주 같아서 그렇죠 네 그 점이 참 저도 좋습니다. 뭐 조금 이따가 다시 꼽겠습니다만 진짜 매직 모먼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로만 네. 꼽으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정명훈 선생님의 해석 그리고 또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라는 이 관록의 오케스트라의 실력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을 비교적 많이 들은 네. 편이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네. 하는 편인데요. 아주 최근에도 이제 송년음악회로 들으셨죠. 그렇네요. 네. 아 그건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크리스티안 틸레만이라는 지휘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틸레만이 그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에 부임하고 난 뒤에 했던 중요한 연주회들을 대부분 다 봤습니다. 네. 저는 비교적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를 굉장히 많이 들은 편이고 그 오케스트라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안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명훈 선생님의 그 브람스 사이클을 듣고는 아 내가 완전 모르고 있었구나 이 오케스트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부분들은 이 오케스트라의 그냥 한 단면에 지나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포텐셜이 더 많은 그런 오케스트라고 역시 또 우리가 자랑하는 거장 네. 정명훈 선생님의 그 해석은 아 진짜 원숙하고 이제 네. 뭐 완성돼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두 존재가 만났을 때의 시너지가 얼마나 좋을 수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측면인데요. 그게 뭐 연주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인 완성도로 정말 완성도 높은 연주였기 때문에 이번 연주는 정말 할 말이 많은 네. 연주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브람스 1번의 도입부에 이어져서 나오는 현악기 사운드가 정말 예술의 전당에서 그런 사운드를 들은 게 저는 거의 너무 너무 이렇게 끈끈하고 되게 깊고 그렇죠. 몰입감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된 그 현악기 음색 자체가 정말 그냥 좋다를 넘어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렇죠. 네.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맞았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게 극단적인 피아니시모 이 현악기의 진동만 들릴 정도의 피아니시모를 구사할 줄 아는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오케스트라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오케스트라의 그 음색적인 면에서 특히 현악기의 네. 음색이 그렇게 향기로웠나 라는 거를 네.
이번에 처음 깨달았다고 할까요? 네. 아, 정말 짙은 커피향이 느껴지는 그리고 또 굉장히 현악기 특유의 목질의 네. 색감이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그 위에 아주 그 반짝반짝하는 고음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의 향기로운 모습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빈 필하모닉 네. 빈 필하모닉이 제일 우리가 그런 면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오케스트라죠 네.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 현악기가 특히 바이올린 파트들은 이게 그 비단을 그냥 네. 이렇게 쓸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반짝반짝한 사운드가 들리는데 그런 사운드의 향기를 이번에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네. 현악 파트에서 느꼈고 이번 진짜 연주회에서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현악 파트는 정말 이 속된 말로 하나도 깔 게 없는 무조건 그냥 찬양만을 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앙상블과 좋은 음색을 들려주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이제 앉은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첼로 파트 같은 경우에 두 명, 네 명, 여섯 명이 부채꼴 형태로 앉고 그렇죠. 그 옆에 비올라 파트가 앉으면서 전체 현악기 파트를 봤을 때 부채꼴 형태로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렇죠. 중저음이 네. 중앙에 딱 네. 배치를 된 그리고 거죠. 그리고 왼쪽에 콘트라베이스가 있고 오른쪽에 호른이 앉는 그렇죠. 근데 이 밸런스가 앞에서 들었을 때 한 번에 이제 전해지면서 굉장히 완벽하더라고요. 그 밸런스가 그렇죠. 오랫동안 만들어 온 게.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빈 필하모닉이라든지 뭐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을 소개할 때도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오페라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오페라 극장에 오케스트라 피트 안에 들어갈 때에 배치를 콘서트 무대 위에서 네.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대표적으로 빈 필하모닉 같은 경우에 보면 빈 슈타츠 오퍼에서 공연할 때 콘트라바스가 네. 제일 뒤에 배치되는 게 그게 나중에 뮤직 페아인잘에서 이렇게 콘서트 공연을 할 때도 콘트라바스가 네. 제일 뒤에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빈필 신년음악회 상징처럼 그렇죠. 베이스 단원들 바로 이제 그런 거 같이 이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도 오페라를 연주할 때 그런 배치들을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하는 네. 편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은 각 파트, 현악기 파트의 수석에게도 악장, 콘체르트 마이스터라는 네. 명칭을 부여하죠. 그래서 제2바이올린 수석도 콘체르트 마이스터, 첼로 수석도 콘체르트 마이스터인데요. 네.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로서 굉장히 그 민첩하고 네.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대처가 빠르면서 오케스트라 피트 안에 들어갔을 때의 음향을 또 무대 위에서도 재현하는 네. 오케스트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다른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앞자리 현악기 파트들이 뭔가 진두 지휘하고 그렇죠. 그걸에 따라서 마치 독일 군대처럼 맞습니다. 정말 하나가 돼서 사운드가 들리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인상인데 그냥 되게 거인 한 명이 바이올린을 하고 그렇죠. 되게 큰 사람 한 명이 첼로를 하는 듯이 그냥 사운드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전해지는 느낌을 그렇죠.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 앙상블들이 네. 정말 그 완벽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오케스트라들은 천임무봉의 앙상블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좀 약간 옛날 표현을 씁니다만 천의무봉, 천사들의 옷은 이렇게 바느질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파트가 서로서로 다른 파트가 뭐 합주할 때도 있지만 또 한 파트가 먼저 연주를 하고 나면 다음 파트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연결 부분에서 이게 악기가 바뀌었나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 네.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도 아주 잘 되는 그런 네. 진짜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현악기의 그 응집력에 비해서는 관악기의 앙상블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그 사실 이번에 저도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오랫동안 드레스덴의 연주를 들은 입장에서 목관 파트, 금관 파트가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번에는 물론 그 훌륭한 연주가들도 나왔는데 그 훌륭한 연주가들 중에도 아 예전에 비해 컨디션이 좀 썩 좋지 않다라고 느낀 부분도 있었고 또 이 수석들이 이제 독일의 오케스트라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관악기 솔로를 부는 수석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브람스 교향곡 4개를 하면 수석 한 명이 2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또 다른 수석이 하고 이렇게 2명의 수석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번에 그 두 수석 간의 네. 편차가 굉장히 컸다라는 네. 점은
이번 연주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플루트 파트는 이번에 그 에스테르 시몬 씨도 네. 나왔지만 뭐 플루트 파트는 일구쌤한테 이야기를 평가를 네. 맡기도록 하고요. 오보에와 클라리넷, 호른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나누어서 나왔을 때 각 수석들 간의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뒷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번 투어가 아주 그 시간도 빠듯하고 네. 할 프로그램은 많고 네. 이래서 리허설을 한 번밖에 못 했다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 또 리허설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 연주가 나왔다고 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연주였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정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1급 오케스트라, 최고의 네. 오케스트라가 왔는데 이 목관 파트에 두 수석이 나올 때 수석들 간의 어떤 그 기량의 편차가 네. 보였던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를린 필하모닉이든 빈 필하모닉이든 뭐 각 오케스트라에 특히 독일어권 오케스트라들은 관 파트는 전부 수석이 두 명이 있어서 네. 뭐 이틀 프로그램이고 이러면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도 이 베를린 필이나 비엔나 필 같은 경우에 수석들 간에 서로 연주 스타일도 다르고 음색도 다르고 취향이 다른 네. 연주가들이 나오다 하더라도 이게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퀄리티의 차이는 전혀 없는데 그렇지만 바순은 정말 완벽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바순만큼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네. 플루트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플루트를 굉장히 좋게 들었고 그리고 뭐 사비네 키텔이라는 수석과 로잘리아 사보라는 수석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저희가 들은 아쉬운 점을 그분들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가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아우 더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우리 관 파트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아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플롯의 실수뿐만이 아니라 전체 관악기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그런 걸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셨고 그렇죠. 이게 그 자기들이 그냥 하나의 악기 연주가로서가 아니고 오케스트라로 온 거기 네.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떤 그 프로 정신으로 네. 그렇게 아쉬움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낄 수밖에 네. 없을 거고 저 역시 이제 오보 파트 특히 네.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보면서 이번에 오보 파트는 조금 네. 개인적으로는 네. 아쉬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드레스덴의 그러니까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휘자 이름이 딱 세 개가 적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티안 틸레만, 명훈정, 블롬스테트. 네, 이 세 분 중에 한 명인 정명훈 선생님의 이제 끈끈한 이런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번에 그 아마 1번, 2번 연주회 네. 끝날 때 그날 연주회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전에 그 조성진 씨하고 네. 차이콥스키 1번 하는 날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청중들을 향해서 우리 오케스트라 참 잘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너무 그 네. 감동적이었는데요 그 이제 멘트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지 20년이 되었다. 네. 그리고 뭐 수석 객원 지휘자라는 이전에는 이 오케스트라에 없던 타이틀을 맡으신 지도 벌써 10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는 정명훈 선생님 본인도 그날 언급을 하셨다시피 뭐 가족과 같은 네. 독일의 가족과 같은 오케스트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척하면 척 리허설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네. 이어간다는 걸 알 수 있는 정도의 케미가 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명훈 선생님의 해석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우리가 과거 서울 시향 시절에 정명훈의 브람스 사이클 서울 시향과 함께 이미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또 이전에 2019년이었던가 그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내한 공연에서도 드레스덴과 함께 네. 브람스 교향곡 4번을 했었기도 하고요. 사실 정명훈의 브람스 뭐 우리가 사실 믿고 듣는 그런 해석이기도 하고 이미 완성돼 있는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정명훈 선생님의 브람스 1번을 처음 들으면서 아까 제가 여백임이라고 네. 얘기한 게 그 하나의 맨 처음에는 앙상블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나 느꼈던 부분도 네. 있습니다. 치밀하게 이렇게 그 앙상블이 다져진 게 아니고 조금 루즈하지 않나. 좀 자유롭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네. 너무 자유롭게 풀어놓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었는데
그거는 참 저의 그 미숙한 생각일 뿐이었고 처음에 1악장의 서주가 나오고 점점 이게 이제 뒤로 가면서 마지막 이제 4악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 조여지는 맛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이 상임지휘자인 틸레만 같이 하나하나 네. 조여서 완전 이 닫고 조여서 기승전결 그 드라마를 자기가 딱 구상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꽉 맞춰내는 이런 해석에 제가 그동안 네. 한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체를 들으면서 하나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여정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 그렇지 브람스라는 작곡가가 우리가 뭐 잘 아는 바그너, 뭐 슈트라우스, 브루크너 같이 꽉꽉 짜여져 가지고 하나라도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이런 작곡가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씩 자유롭게 악보를 이렇게 펼치듯이 던져놓고 있는 작곡가인데 거기에서 그 흐름에 맡기고 서로 이제 진짜 여기서 지휘자가 악단을 믿고 네. 악단도 지휘자에 대해 무한 신뢰를 하고 이런 거를 연주를 듣는 중에 은연중에 느꼈습니다. 네. 그게 또 이틀간의 연주에서 1번을 듣고 나중에 2번을 듣고 그게 또 다음날 3번, 4번을 들으면서 아, 이 연주회는 전체 4번까지 다 듣고 나야 완성되는 연주회구나 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 정말 그 처음에 제가 여백의 미라고 말씀드린 게 정병훈 선생님은 우리가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지휘를 봐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네.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지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대가가 네. 붓글씨를 쓰듯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네. 지휘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고 가면서 충분히 당신들한테 이 멍석을 깔아줬으니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완벽하게 다져진 네. 그런 앙상블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1번 하나 듣고 이걸 또 평가할 것도 네. 아니고 2번을 하나만 듣고 평가할 것도 아니고 결국 1번부터 4번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이고 다 지켜보아야 진정 브람스 사이클이라는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네. 그냥 그날 몸으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거장의 지휘. 네. 우리가 사실 요즘 최근에 정명훈 선생님보다 아랫연배의 지휘자들 네. 뭐 40대부터 한 60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후배 지휘자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 지휘자들하고는 또 지휘자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옛 거장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휘자들의 본래의 모습 뭐 어떻게 보면 올드스쿨이라고도 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지휘 거장들의 네.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지휘자라는 면에서 네. 정명훈 선생님의 그 아주 그 뛰어난 해석 또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네. 아주 그 하나의 그 해석을 이끌어내는 네. 그런 참 위대한 면모를 다시 한번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첼로 수석이 화제기도 했는데 키 크고 잘생긴 96년생 첼로 수석의 네, 인터뷰를 보니까 정명훈 선생님이 적은 단어로도 엄청나게 환상적인 그림들을 우리한테 보여줬고 그걸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그렇죠. 브람스의 음악이 보이는 연주였고 그리고 올드스쿨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브람스 자체가 좀 올드스쿨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이제 고전적인 이런 형식 그렇죠, 위에다가 그렇죠. 낭만주의를 맞습니다. 그린 것처럼 음악적인 면도 굉장히 잘 조합이 맞았던 연주였던 것 같아요.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뭐 음악을 평론하네 뭐 해설을 하네 이러면서 너무 디테일한 측면의 변화에 집착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 가지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평론을 쓰는 사람들의 고질병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그 디테일한 부분의 어떤 그 잘못이나 네. 뭐 아쉬운 점을 침소봉대해서 아 오늘 연주는 뭐 이렇게 네.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던 연주회입니다. 그날 이제 첫날 공연이 끝나고 1번 교향곡을 듣고 휴식 시간에 네. 로비에 나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아 일본 부분 일본 교향곡에서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안 좋았어 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4번 교향곡 4악장 코다까지 다 듣고 난 뒤에 전체를 다시 평가할 때 과연 그런 아쉬운 점을 다시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의 큰 그림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단 한 번만의 리허설밖에 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열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에 날아와서 전혀 낯선 환경에서 연주를 하는 데에도 이런 완벽한 케미가 나온다는 거는 역시 참 거장과 거장의 만남은 네.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 저도 이번 리뷰를 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안 좋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안 좋고 낱낱이 이렇게 끄집어내야지 라는 결심을 은근히 하곤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연주회를 보고 나서 아 그런 태도가 네.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가 정말 마지막에 네.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네. 이런 것들은 진짜 흠잡을 것 없는 네. 연주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음정이 맞고 타이밍이 맞고 이런 거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음색 그리고 색깔 그리고 맞습니다. 그 거기서 느껴지는 그 400년이 넘었다는 게 자꾸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 그런데 현악기 단원이 뭐 새롭게 두 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속 그 기존에 있던 단원들이 지켜온 음색 자체가 고스란히 2023년에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세계 오케스트라에서 계속 드레스덴이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거론되는 이유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게 뭐 네. 단원들의 이야기를 뭐 더 많이 들으셨을 네.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베를린 필도 그렇고 드레스덴도 그렇고 신입 단원이 들어오면 혹독하게 이식이 되죠. 그 DNA가. 그렇죠.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키죠. 네. 원래 잘하는 사람이 뽑혀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들의 음색과 스타일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네. 막 혹독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전통을 이어가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통의 향기만을 네. 지켜온 게 아니고 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렇게 거부하지도 않죠. 네. 새로운 연주의 트렌드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사실 그 바그너가 네. 이 오케스트라를 가리켜서 이 바그너도 자기가 1840년대에 작센 궁정악단의 네. 궁정악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오케스트라의 카펠마이스터였죠. 네. 그러니까 바그너가 드레스덴, 작센 궁정악단,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을 가리켜서 분더하페, 기적의 하프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정말 이 오케스트라의 그 전통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네. 들으면 네. 아 정말 향기롭구나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음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4번까지 다 보시면서 네. 가장 좋았던 두 부분? 세 부분 정도 꼽아주셨으면 저도 있는데 겹칠 수도 있겠지만 기적의 모멘트 네. 이번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제 개인적으로 기적의 모멘트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두 부분을 네. 꼽아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하면은 네. 3번 교향곡 네. 제2주제가 나올 때였습니다. 재현부 제2주제가 나올 때였습니다. 네. 제1주제가 F장 쪽으로 나오고 나면 원래 제시부에서 제2주제가 이제 클라리넷이 A장 쪽으로 네. 불죠. 그러면 그러고 이제 막 이 전개부 뒤치락뒤치락 하다가 재현부에서 제1주제가 나오고 이제 재현부에서는 제2주제의 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재현부 네. 제2주제가 나올 때 클라리넷이 이제는 A장 조가 아니고 D장 조로 바꿔서 연주를 하니까 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 들을 때 앞에 제2주제, 제시부 제2주제와 재현부 제2주제가 조가 바뀌었다는 거를 별로 느끼지 못하죠. 거의 흘러가기 때문에 네, 게다가 같은 장조기도 하고 그렇죠. 네. 느끼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명훈 선생님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듯 하다가 재현부 제1주제가 딱 끝나는 시점에서 바순으로 하여금 딱 끝맺음을 하게 하고 잠시 약 0. 몇 초간에 게네랄 파우제 네. 총주가 딱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네. 쉼표를 딱 찍고 그러고
재현부의 D장조의 제2주제가 클라리넷에 의해서 나오게 하는. 네. 아,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재현부에서는 우리가 뭔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를 확 느끼게 만들어주는 네. 거죠. 아, 이거는 그냥 찰나의 순간이었는데도 제가 너무 감동했던 네.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적의 모멘트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번 연주에서 제가 가장 참 울컥했던 네.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는데 바로 이제 4번 교향곡. 4번 교향곡에서 뭐 제일 중요한 악장은 뭐니 뭐니 해도 옛것과 바로크 시대의 변주곡과 낭만주의의 만남을 융합을 시도한 4악장 파사칼리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사칼리아 악장에서 이게 이 바흐의 칸타타에 나오는 베이스 주제를 파사칼리아 변주로 30번을 변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 관악기가 딴딴딴딴 하고 나오는 이 변주 네 번째 변주로 들어가서야 드디어 현악기가 쏟아져 나오죠. 네. 근데 와, 이 부분에서 앞부분 다른 관악기 파트하고 이제 막 팀파니 롤링이 느리게 아주 약하게 네. 들어가면서 아 이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제4변주로 현악기들이 쏠려 들어가는데 와, 이 부분에서 진짜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해드렸던 천이무봉 네. 전혀 이 악기 파트 간에 이음매가 없이 네. 언제 여기 현악기로 바뀌었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현악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커피향을 네. 이 목질의 갈색을 이렇게 그 내뿜으면서 확 몰려 들어가는 그 4변주 이 4번 교향곡 4악장 파사칼리아의 4변주 부분에 현악기가 몰려 들어가는 네. 그 부분은 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유명 오케스트라의 이 4번 교향곡을 네.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 이번은 굉장히 특별했던 네. 것 같습니다. 현악기가 정말 음색이 쏟아지는 듯한 그렇죠. 느낌을 받았죠. 그 거기서 그리고 이렇게 그 짙은 음색을 가진 현악기가 그 다음에 이제 또 7변주부터는 현악기가 막 아주 그냥 날뛰지 않습니까? 네. 근데 8변주에서 현악기가 굉장히 그 리듬이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한 리듬에서 자칫 이 움직임이 굼떠지고 네. 발걸음이 좀 느려지는 네. 그런 연주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두텁고 그 진하면서도 템포가 전혀 네. 이 처지지 않는다는 네. 점. 아, 이거 소리를 정말 유지하면서 민첩하게. 그렇죠. 네. 아, 이 두터운 가운데에도 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 이렇게. 그래서 이 4변주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8변주에서의 민첩함. 아, 이것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변주가 듣기 어려우신 것 같지만, 8마디씩 해서 굉장히. 그렇죠. 나눠보면 됩니다. 예.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예. 4변주, 8변주를 충분히 이제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 그렇죠. 이거를 그 네. 8마디씩 해서. 네. 좀 약간 이게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8마디씩 해서 한번 세어보시면서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그 마치 소나타 형식의 기승전결처럼 약간 이게 터닝 포인트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변주 8마디씩 네. 세어보시면서 그것도 오케스트라의 선율 자체가 8마디씩 매짐을 합니다. 네, 네. 끝매짐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서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되새겨보시면 네. 무슨 말인지 네.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김에 숟가락을 좀 얹자면 네. 4분의 3으로 가거든요. 2분의 3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플루트 솔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곡의 12변주로 들어가는 네, 부분이죠. 제가 정명훈 선생님의 브람 4번의 4악장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을 듣는데 이 부분의 루바토나 해석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아,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사비네 키텔이라는 플루티스가 그 부분을 연주하고 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루바토나 이런 크레센도 디미엔도 하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해석이 아니라 지휘자의 해석이다. 아, 그 부분은 역시. 디테일하게 해석을 주셔서 그 부분을 했는데 너무 내가 했던 솔로 중에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역시 들은 게 맞구나 해서 항상 그 부분이 또 정명훈 선생님 좋으셔서 그렇죠. 그 사실 12변주 들어가는 부분이 플루티스트들 네. 솔로가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리듬이 두 배로 느려집니다. 네. 4분의 3박자로 가던 게 2분의 3박자로 두 배로 늘려지니까 네. 거기서 이제 템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걸 지휘자가 이 독주자에게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거 사실 쉽지 않죠. 네. 저도 뭐 짧은 비로 몇 가지만 꼽자면 저는 브람스는 워낙 좋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 아우프타크트와 정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1, 2, 3, 4번에 조금씩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2, 3, 4번 교향곡에서는 2번의 2악장, 3번의 3악장 그렇죠. 4번의 1악장에서는 아우프타크트와 정박으로 들어가도록 브람스가 썼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픽업이고 한국말로 하면 못 갖춘 마디로 해서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이 확실히 드레스덴의 특별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저한테는 특히 그리고 1번에서 호른과 플루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라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레이징 자체를 정형성 굉장히 크게 하시고 그리고 현악기 따뜻한 사운드를 제일 잘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좋았고 2번의 2악장 같은 경우도 이제 첼로가 들어오는데 바수는 거꾸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부분이 또 좋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앵콜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본 게임에서는 조금 다르게 연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하고 피아니시모 모먼트도 한 번 만들었던 걸 두 번이나 세 번 가까이 만들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그렇죠. 더 깊은 해석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앵콜로 들으셨던 분들과 이제 3, 4번 연주할 때 3악장으로 들으셨던 분들이 조금은 다르게 느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네. 이번 브람스 사이클은 브람스 사이클 전체를 들어야 네. 이 전체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2번 교향 1번 1, 2번 교향곡 했던 날 앙콜로 네. 3번 교향곡 3악장을 네. 연주를 하길래 이거 내일 들을 건데 왜 연주를 하지? 라고 했는데 앙콜용으로 들려줄 때는 그냥 달콤하게 이 교향곡에서 우리가 이 악장에서 기대하는 그 부분을 약간 대중적인 터치로 네.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거니 하고는 다음날 3번을 하는데 일단은 나온 사람들이 달랐죠. 네네. 나온 뭐 목관이나 금관 수석은 달랐고 해석도 네. 전체 교향곡의 3악장으로서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이걸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네. 거장은 다르구나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느꼈죠. 네, 그 3번의 3악장이 저는 역시나 기대했는데 기대와 다른 연주였는데도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그렇죠. 연주였고 그리고 저는 사실 파사칼리아 너무 좋아하지만 4번 교향곡의 첫 부분을 항상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뭐 네. 항상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갑자기 브람스의 그냥 감정 상태 중앙으로 바로 진입하는 듯이 음악이 나오는데 그 아우프타크트의 현악기 음색이 그리고 길이 현악기가 이렇게 그냥 4분음표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길게 언제 정박으로 떨어질지 모르게끔 음색을 만들어서 들어갔고 그래서 관악기들인 호른 같은 경우에는 정박에 나와요. 다른 관악기는 이제 정박 다음 박자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맞았던 안 맞았던 현악기에 그 진입하는 그 순간 자체가 진짜 마술처럼 그 부분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저는 좋았다. 그 연주의 어떤 그렇죠. 타이밍이든 음정을 떠나서 그거 사운드를 이제 직접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어쨌든 이번에 연주회에서 역시 계속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파트가 네. 현악 5부입니다. 현악 전체가 네. 이게 다섯 개의 파트가 그냥 한 몸이 된 듯 네. 넘실대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색 네. 이게 브람스구나라는 네.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음색들이 정말 좋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단원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무대 뒤에서 네. 그리고 같이 다니고 식사 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들은 얘기 없습니까? 네. 저 입장에서 재밌었던 몇 가지 얘기들은 이제 단원들이 무대 뒤에서 이렇게 다 맥주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꽤 보여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무대 뒤에 베를린필도 그렇지만 그렇죠. 이게 연주가 끝나면 이제 그 샴페인이라든지 맥주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한잔하는 네. 문화가 있는데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냉장고에 맥주가 꽉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맥주가? 네. 그래서 맥주를 이제 한 캔씩 하시고 여성 단원분들은 와인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거를
해주셔서 그 맥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나오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한국 관객들이 볼 때는 이제 맥주 한 개씩 가지고 나오시니까 좀 특별했다는 그게 그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무대 뒤에 바로 이렇게. 아예 그냥 뭐 이게 그 바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거기서 계속 이제 그 공연 전에도 공연 후에도 계속 이제 음식을 먹고 네. 합니다만 투어 올 때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네. 음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달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공연 전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먹고 마시고 연주하고 중간에 또 가서 또 먹고 네. 체력이 많이 소모되니까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공연이 끝나고 정명훈 선생님이 단원 전체 회식을 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우와. 그리고 아주 좋은 소고기집에서 네, 그게 굉장히 뭐 100명 가까이 되는 단원일 텐데 그런 것도 독일 단원분들이 얘기하기로도 그게 그냥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한국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다고도 얘기하고 정명훈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에어이스트 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립이라는 게 러블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친절하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단원들이 사랑스럽다는 단어로 정명훈 선생님을 표현하길래 와 정말 끈끈한 정말 관계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리고 이제 한국 관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단원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 특히 3번 4악장 끝나고 정명훈 선생님이 이렇게 홀드를 하고 계셨는데 지휘를 그때 그 분위기 아,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도 그 콘서트홀이 아니라 오페라 극장이기 때문에 그 단원분들도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일 이상의 어떤 한국 관객들에 대한 집중도와 그 몰입하고 있는 그 느낌을 단원분들이 다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뭐 기침 소리로 하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게 끝나긴 했지만 그 브람 사이클만큼은 한국 관객들조차도 뛰어났다. 관광 그렇죠. 관련 태도가 특히 네. 그 3번 교향곡은 이게 브람스의 다른 교향곡들하고는 다르게 네. 마지막 부분이 네. 피아니시모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에 약하게 싹 사라지면서 네.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봉 자체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여운을 즐기는 뭐 사실 한국 관객들에게 한번 빠지면 뭐 이 외국 연주가들도 네.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같이 이제 투어를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이제 성사가 확실하게 되길 바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연주회 이번 투어는 정명훈 선생님의 70세를 네. 기념해서 한국만 오는 네. 특별 연주회였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원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한국 투어 자체가 너무 재밌고 감사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관객들한테도. 그래서 특히 리액션이 집중된 태도도 좋지만 그 끝나고 나서 리액션이 상당하잖아요. 한국 관객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떠나기 전에도. 그런 빈체로 기획사한테도 제가 듣고 단원들한테도 들은 이야기니까 이거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아유, 이제 뭐 유정원 선생님이 그래도 총평을 한번 이번 투어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예, 뭐 제가 감히 총평을 하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여백의 미 거장이 네. 붓글씨를 쓰듯이 아주 여백의 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오케스트라가 그 여백을 가득 채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채워주고 보완하는 관계. 네. 그러니까 정명훈 선생님이 이끌지만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 따라와 사랑으로 네. 이끄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서 자기들의 그 전통과 연주력 이거로서 꽉 채워주는 그런 연주회였기 때문에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뭐 평론이니 해설이니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강박적인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 되는 정말 그 브람스란 과연 무엇인가 브람스라는 음악가가 지닌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네. 해주는 그런 연주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연주회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번 전체 브람스 사이클을 이렇게 좀
뭐 음원 같은 거, 네. 나 아니면 나중에 뭐 영상 같은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반드시 전곡을 다 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는 이번 저희 그 빈체로 리뷰 첫 번째 시간이지만 네. 첫 번째부터 너무 센, 너무 강력한 감동이 와서 참 저희들도 굉장히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뭐 즐겁고 네. 감동적이고 보람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짧게 다음 저희가 리뷰하게 될 공연 아 그렇죠 네, 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3월 말이죠. 네, 3월 말이고. 네, 얼마 안 남았죠. 어, 그럼, 아, 그럼 또 가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사실 오케스트라의 고유 사운드가 얼마나 있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색깔에 있어서는 드레스덴 못지않은 악단이 오기 때문에 바로 밤베르크 심포니인데요. 네. 그 밤베르크 심포니의 공연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 전에 그렇죠. 네. 제가 이번 그 빈체로의 내한 공연 시리즈 중에 제일 기대하는 네. 공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야쿱 프루샤 네. 이 체코 지휘자가 이끄는 밤베르크 심포니의 연주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밤베르크 심포니 하면 정말 밤베르크 작은 도시지 않습니까? 네. 작은 도시인데 이 밤베르크 심포니는 우리 그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존재로 네. 남아있는 오케스트라죠. 네. 어린 시절에 저도 클래식 입문할 때 학창시절에 밤베르크 심포니의 음반들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나중에 이제 밤베르크라는 도시를 가보고 나서야 밤베르크가 이렇게 작은 도시인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밤베르크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는 물론 뭐 이번 드레스덴 470년이 넘는 네. 이런 오케스트라 또 뭐 베를린 필, 비엔나 필 같이 100년이 넘는 오래된 오케스트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젊은 오케스트라지만 네. 이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코가 공산화되면서 체코 쪽에서 넘어온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꾸려진 그런 오케스트라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음악적인 색채와 전통이 네. 다른 더 역사가 긴 오케스트라들에 못지않은 네. 그런 자기들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뭐 이전 상임 지휘자들도 뭐 아주 거장들이 거쳐간 아주 메이저 오케스트라라고 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밤베르크 심포니 역시 이런 전통 있는 악단들은 또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오더라도 네. 자기들의 전통에 융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밤베르크 심포니는 아주 뛰어난 네. 합주 실력을 갖춘 그런 악단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수석들이 다른 오케스트라로 네. 또 더 다른 또 더 유명한 오케스트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를린 필의 수석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 고향이 밤베르크이기도 하지만 네. 밤베르크 심포니의 오보 수석으로 먼저 있다가 베를린 필 네. 오디션을 봐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도 굉장히 많은 밤베르크 단원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베르크 심포니는 정말 그 수많은 지휘자들에게는 내가 여기 상임 지휘자 포스트가 비었을 때 아 네. 여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주 중요한 포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합니다. 현재 상임 지휘자인 야쿱 프루샤 네. 체코 출신으로 지금 막 급부상 중인 지휘자죠. 네. 뭐 베를린 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오케스트라들이 뭐 매년 객원 네. 지휘자로 이렇게 불러서 체코 음악뿐만이 아니고 후기 낭만주의 네.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다채롭게 해석하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대가 많이 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야쿱 프루샤가 영국 런던에 네. 아주 뭐 정말 메이저 오페라 극장이죠. 네. 로열 오페라 코벤트 가든이 지금 안토니오 파파노가 20년 넘게 네. 영국 지휘자인 파파노가 20년 넘게 음악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퇴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야쿱 프루샤가 결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 오페라의 상임 지휘자라는 거는 정말 오페라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네. 특히나 파파노라는 엄청난 지휘자가 있던 그 위치에 프루샤의 지금까지의 오페라 레파토리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도 로열 오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수의 작품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
차기 음악 감독이야. 이렇게 파파노의 후임으로. 그렇죠. 네. 결정을 한다는 거는 이 흐루샤가 가진 어떤 포텐셜이 네. 엄청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흐루샤는 앞으로 더 잘 나갈 지휘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흐루샤의 젊은 시절의 모습, 그리고 또 최고의 관록을 가진 밤베르크 심포니 함께 어우러지는 이 레파토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주 귀중한 기회라고 네.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짜 레파토리를 얘기하니까 네. 말인데 정말 레파토리가 네. 환상적이군요. 네, 프로그램이 너무 좋죠. 네. 이번에 슈만 피아노 협주곡도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죠. 김선욱 씨가 네. 협연을 하고 그리고 드보로작 8번은 오케스트라와도 어울리고 지휘자도 주력 그렇죠.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베르크 심포니의 뿌리가 네. 밤베르크에서 자동차로 한 뭐 한 시간 네. 한 시간 조금 넘게 달리면 바로 체코 국경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체코에서 건너온 음악가들이 밤베르크 심포니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밤베르크 심포니의 정체성 면에서도 그리고 이 흐루샤라는 체코 네. 출신의 젊은 거장의 이 드보르작 8번 네. 이 뭐 아무 오케스트라가 해도 8번은 좋은 곡인데 이 그 진짜 이런 정통 이 어떤 뼈대 있는 네. 음악가들이 만들어낼 드보르작 8번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공연 안 좋을 수가 없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공연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보시고 저희 리뷰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 네. 바람이고요. 참여해 주시면 더 좋죠. 네, 네. 예. 오늘 어쨌든 많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리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 지금 첫 리뷰 어떻게 하나 되게 떨렸었는데 네. 아주 그것도 뭐 재밌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좀 죄송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두 공연을 한 번에 리뷰하다 보니까 예. 네, 조금 이렇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리뷰 공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